제가 청바지가 입고 싶어서 청바지를 이렇게 하나 샀습니다. 샀는데 청바지가 허리는 크고 미신 좁고 좁아서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장을 지금 잘라가지고요. 이 기장을 지금 잘라서 위에다가 허리살에다가 이 그림을 보면은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게 미시 지금 짧잖아요. 미시 여기까지 올라와야 좀 배 정도도 좀 더 그럴 텐데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오고 미선 이렇게 기어들어갔습니다. 지금 미시 이렇게 이렇게 기어들어갔다는 것은 미시 짧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허벅지는 좀 남잖아요. 이 양이 그러면 양복 수선하듯이 여기서 양복 수선하면 됩니다. 이 엉덩이 뭡니까 보면요. 엉덩이가 엉망진창이잖아요. 이렇게 막 기어들어가가지고 남는 양을 쳐내낼 거예요. 그리고 오비는 이 기장을 잘라낸 기장을 가지고 요 위로 올릴 겁니다. 요 위로. 위로 올리는데 이 만드는 과정을 제가 청바지를 그 수선해서 만드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해서 한번 올려볼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중년 이상 40대 이상 되는 사람들은 배 좀 나오고 그런 사람들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청바지를 입지를 못합니다. 이게 지금 리바이스 건데요. 지금 리바이스 건데 제가 하나 샀는데 안 입고 계속 놔뒀어요. 청바지가. 그래서 청바지가 입고 싶으면 저는 일반 청바지들은 입지를 못하고요. 큰 바지를 갖다가 제가 재단을 다시 해가지고 입었는데 이번에는 새로 리바이스를 하나 저 마트에서 하나 사가지고 제가 이거 줄일 거예요. 제 몸에 맞게끔. 그래서 작업하면서 입으려고요. 요즘 청바지들은 허리를 보면은 고무줄을 거기서 쭉쭉 늘어납니다. 이렇게 늘어나면은 혁띠를 안 매면은 옷이 이상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누구나 입을 수 있게끔 큰 사람 적은 사람 안 줄이고 입을 수 있게끔 해놨는데 저는 옷을 그 리폼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옷을 입고 제가 손님 앞에 서면은 손님들이 자기 옷도 못 하면서 그런다고 할 것 같아서 제가 멋지게 한번 이 부분 엉덩이 부분 허벅지 부분 그리고 지금 여기 쑥 기어들어갔잖아요. 이 부분하고 오비는 그대로 올라가고 요 오비 밑에다가 달아내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 단추를 하나 더 달아요. 지퍼는 뜯지 말고 단추를 하나 더 달아주면은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 배가 가려지면서 배꼽 밑에까지 딱 올라옵니다. 이게 배꼽 위에까지 올라오면 배바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좀 보기 싫고요. 적당히 한 11인치 정도 되게 고마대가 저 같은 경우는 키가 170에 70kg이기 때문에 고마대라는 것이 여기를 일본말로 고마대라 그래요. 안마이 이렇게 이 부분을 이것은 지금 얼마 정도 나오냐 이건 굉장히 적게 나옵니다. 지금 자로 이렇게 되어보면요 자로 이렇게 되잖아요. 자로 이렇게 되어보면은 여기서 올라오는 것이 11인치입니다. 지금 11인치 그럼 오비까지 포함했을 때는 한 12인치 정도는 올라와야 됩니다. 여기서 오비 포함 안 하면 여기 지금 이렇게 늘려도 10인치잖아요. 11인치는 올라와야 됩니다. 오비 포함 안 하면 여기 지금 이렇게 늘려도 10인치잖아요. 11인치는 올라와야 됩니다. 여기가 그래야지 옷이 올라갑니다. 옷이 이렇게 기어들 엉덩이가 기어들어가는 것은 지금 이 부분을 보면은 지금 이 부분을 보면은 여기가 너무 나오는 양이 여유가 없어서 그럽니다. 없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뜯어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 만드는 과정을 제가 처음부터 쭉 찍어가지고 여기가 기장입니다. 기장. 총기장. 총기장인데 여기서 많이 잘라내면 달아낼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4분의 3만 두고 자르겠습니다, 제가. 이 기장이에요, 지금. 이 총 기장인데, 제가 4분의 3쯤. 오바로크 쳐가지고, 달아내겠습니다. 여기 밑단은 받겠습니다. 지금 밑단이 몇 인치냐면, 7인치가 좀 넘어요. 그래서 밑단은 한, 청바지니까, 4분의 3 정도로 하겠습니다. 잘 안 나가죠, 두꺼우니까. 이렇게 해서 자르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 오비를 달아낼 겁니다. 위쪽을. 그래서 뜯는데
이쪽을 안 뜯어도, 안 뜯으면은 옷이 제대로 안 나와요. 이걸 뜯으면은 까맣게 나옵니다, 이게 지금. 잡고 양쪽에서 쭉 당기면 됩니다. 이 실이 짧으니까 이건 버리고요. 풀릴 때는 한 번에 어떻게 하면 잘 풀리는데 어떻게 하면 영 안 풀리는데 쭉 나왔죠? 재단을 다시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싹 이렇게 빠졌죠. 그러면 이제 이쪽에는 그냥 할 거거든요. 이쪽은 그냥 하고 이쪽도 그냥 하고 지금 이쪽에서 1인치 반을 줄이면은 허리를 1인치 반을 줄이면은 여기에서 1인치 반을 줄일 거거든요. 이 선에서 1인치 반을 줄이면은 1인치 1인치 반 이렇게 되면 주머니가 지금 이렇게 봤을 때 거의 지금 붙어버리잖아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금 사진을 한번 보면 엉덩이가 얼마나 큽니까? 엉덩이는 이렇게까지 많이 줄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보면은 이 우는 거하고 지금 이게 스판이라 쭉쭉 늘어나거든요. 이게 좀 당긴 듯한 힘이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한 요 정도나 줄이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이따가 펴가지고 재단하면서 다시 보겠습니다. 우는데 저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뜯어버리겠습니다. 주로 이런 붙어 있는 거안 좋아해요, 저는. 옷은 품질이 중요하지, 메이크가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옷을 살 때는요, 이런 메이크 보지 말고요. 품질이 좋은 걸로 사십시오, 좋은 걸로. 재단하기 위해서 하는데, 일단은 오비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쪽에. 오비를 만들어서 달아놓고 여기를 재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쪽은 좀 다려놓고요. 지금 보면은 이 앞쪽으로 지금 달아낼 거거든요. 좁아서. 여기가 너무 적어서.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뒷부분은 안 늘릴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늘리냐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될 거예요. 박으면은. 완성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이쪽에다가 이게 지금 너무 늘렁늘렁해서 힘줄을 안쪽에다 붙여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간단하니 이것까지 뜯을 필요는 없고요. 뜯어가지고 막 하려면 복잡하잖아요. 박아서 넘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재단해서 잘라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힘줄을 붙여가지고 지금 박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박아서 넘길 거예요. 이렇게 넘길 거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재단해서 이 오비를 여기다 달겠습니다. 이렇게 달리는 거죠. 근데 그러기 이전에 보면은 실이 딱 맞는 색깔이 지금 있기는 있는데요. 없을 경우를 생각해서 두 회를 생각해서 이것은 실이 이렇게 길잖아요. 길면은 스팀을 줘갖고 쫙 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이롱을 놓고요. 쭉 빼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요. 지금 오비를 달아낼 건데, 쭉쭉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는 다대 테이프를 쳐줄 겁니다. 다대 테이프를 쳐가지고, 박고 나서, 박으면은 안 늘어나고 그대로 박히겠죠. 얇은 것을 하나 쳐도 되고, 두꺼운 거 쳐도 되고, 그런데. 여기가 이제 바뀔 거니까요. 여기도 지금 늘어나가지고 지금 제대로 안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지금. 허리는 형태를 그대로 잡아준 상태에서
요새 이렇게 해줄 건데. 테이프가 너무 얇죠? 1cm짜리 쓸걸 그랬어요. 지금 오비에서요. 이건 지금 밑단에서 자른 걸 여기다 박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짧잖아요. 근데 여기는 늘리지 않을 거예요. 앞쪽만 늘릴 거예요. 앞에서 여기까지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죠. 거의 비슷하니. 가는데, 얘들이 접었는데요. 이 여기 잘라내고 난 다음에 이제 오비를 여기다 달 겁니다. 이 오비를 여기다 달아야 되겠죠, 이렇게. 달면은 이렇게 달릴 거예요. 아마.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너무 힘이 없어서 여기다가는 심지를 두 번, 세번 붙여줬습니다. 이쪽은 심지를 안 붙였거든요. 이쪽에는 안 붙여도 상관없어요. 그죠. 일단 여기를 한번 박아주고 나서 재단하겠습니다. 밑단 잘라낸 걸로 지금 여기를 달았거든요. 이렇게 달아줬어요. 그래서 그려보니까 앞에가 얼마 정도 지금 커지냐면은 앞에가 1인치 반 정도, 1인치 8분의 5, 4분의 1. 1인치 4분의 1이 커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지금 처진 것 같잖아요. 근데 옷이 안될것 같죠. 근데 만들어 놓으면 그렇진 않습니다. 시접을 주고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1cm만 시접을 주고 이렇게 쭉 잘라버려요. 그러면 이게 잘라냈으니까 오비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달린다는 얘기죠. 이렇게. 어느 쪽입니까? 이쪽입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달리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제 옷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뒤쪽으로 이제 재단해서 쳐낼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가면 되고요. 뒷판 재단을 하기 위해서 사이즈는, 오비 사이즈는, 허리 사이즈는 지금 허리 사이즈는 먼저 빼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허리가 너무 커요. 제가 제 몸을 한번 재보고요. 얼마나 줄여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제가 아까 3인치를 줄인다고 그래서 허리 사이즈가 3인치 정도는 줄여야 돼요. 이 정도. 그래서 1cm 시접만 놔두고 잘라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잘라버리면은 이제 허리 사이즈하고 맞겠죠? 이렇게 이제 이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고리를 싹 뜯어갖고 옮기면 또 시커먼 자리가 남으니까, 자국이 남으니까 뒤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박으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비를 먼저 여기를 좀 박아놓고 뒤판을 재단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요, 여기가 너무 좀툭 튀어나온 것 같은 기분이 들죠? 좀 약간만 좀 쳐주겠습니다. 이렇게 치면은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아요. 역시 조금 더 쳐야 되나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 하다 보면 또 늘어나니까 이거는 다대 테이프를 조금 넓은 걸로 해가지고 한번 딱 쳐줘가지고 이건 어차피 안으로 들어갈 거니까 이거 하고 오비를 편히 안 달고 늘려서 달겠습니다. 제가 오비를 다시. 저는 바지를 허리가 딱 맞는 걸 좋아하거든요. 허리가, 바지가 딱안 맞고 허리가 좀 크면은 딱 조인 맛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바지를 딱 맞게 입는 스타일이라 이걸로 해서 늘려가지고 이거 쫙 달겠습니다. 늘려서. 쫙 늘려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늘렸어도 이게 있으면 안 늘어납니다. 이게 다대 테이프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짱짱해라고. 허리가 짱짱해라고. 안 그러면 이 안에다가 테이프를 쳐가지고 박아가지고 해도 돼요. 근데 여기다가 지금 이게 쳐놨기 때문에 안 늘어나거든요. 근데 혹시 또 이게 힘을 주다 보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얇은 것을 한번 더 쳐주겠습니다. 위에다가. 얇은 테이프를.
허리가 늘어나지 마라고. 허리가 늘렁하면 언제 바지 입은 것 같지 않아요. 허리가 좀딱 맞아야죠. 제가 50대 후반이다 보니까 조금 느슨하게 입으려고 그래도 그게 잘안 되더라고, 습관이. 그래서 딱 맞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일단 미싱에서 한번 박아가지고 와가지고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에서 보면은요, 제가 지금 밑단 기장에서 잘라내가지고 요 위에다 붙였거든요, 이렇게. 이게 지금 붙임 덧댄 양입니다, 지금. 이게 옵이고, 원래 옵이고요. 그래서 주머니도 넣다 보면 자꾸 청바지로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보기 싫어서 여기를 이렇게 좀 해줬고요. 지금 여기를 보면은 지퍼 여기까지밖에 안 달렸잖아요, 지금.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근데 이걸 단추를 안 달아주면은 나중에 이것만 했을 때는 제가 핵들을 차보니까 이게 벌어지더라고요, 자꾸. 여기가 이렇게 차면은 입으면은 그래서 여기다 단추 기계로 한게 아니고 미싱으로 한 겁니다, 미싱으로. 미싱으로만 막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요, 우리가 아니라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잖아요. 찍었는데 보면은 사진을 보면은 지금 밑이 너무 짧아가지고 허리는 크고 엉덩이도 크고 허벅지도 크고 기장도 길고 그래서 싹 뜯어버렸어요 제가. 뜯어가지고 밑단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밑단을 됐는데 여기가 지금 지퍼가 없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지퍼가 없어서 이렇게 하면은 입으면 이렇게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단추를 하나 미싱 바늘 단추구멍에 가서 하는 거 아니고요. 큐를 안 하고 그냥 미싱으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구멍만 뚫었어요. 여기다 단추 이렇게 달았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보이지만 남자들은 흙들이 이렇게 차버리면 잘안 보입니다. 흙들이 차버리면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리고 원래 옷이 그렇게 이렇게 해서 나오는 줄 알거든요. 그럼 이제 뒤에 재단하는 게 중요한데요. 근데 여기는 앞에는 좀 깔끔하잖아요. 이제 뒤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어쩔 수 없죠, 뭐. 이제 두껍게 두 줄로 실을 끼워서 박다 보니까 밑실이 빠져서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확인했으면은 실을 조여서 박았을 텐데 확인을 못 해가지고 박아놓고 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위에다가 한 줄을 더 때려줬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펴지지 않게끔. 이게 지금 테이프가 쳐졌으니까 늘어나진 않거든요, 더 이상은. 짱짱하죠. 그래서 주머니도 너무 커서 여기를 좀 이렇게 해줬고요. 그래서 손은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손은 다 들어가게 해놨고요. 그리고 남자들 특히나, 뒷주머니에 보면은 지갑을 이렇게 넣었는데, 잘못은 빠져버리고 손목 앉아있다 보면은, 그래서 양쪽으로 제가 이거를 꿰매줬습니다, 이렇게. 그래갖고, 지갑은 이렇게 딱 넣어놓으면은, 지갑, 웬만하면 안 빠집니다, 옆에서 걸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걸려서. 조금 더 해야 되나요? 조금 더 하면 들어갈 때잘안 들어가니까 안 되고요. 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안 그러면 여기다가 단추구멍을 해가지고 딱 잠그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안 빠지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불편하잖아요. 꿀려고 넣으려고 하려면.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넣었다. 뺐다. 여기가 허벌레, 전라도 말로는 허벌레라고 부릅니다. 이게 크면은, 너무 크다 보면은, 늘렁늘렁해서, 늘어져서, 지갑에 빠져버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고요. 이제 뒤에 재단을 할 거거든요. 뒷판을 엉덩이 쪽을 먼저 재단을 하고, 그리고 나서 밑에 쪽을 허벅지 쪽을 재단을 하겠습니다. 지금 허벅지를 재단을 할 건데요. 여기 이렇게 남잖아요. 지금 남고 여기도 남고 여기 남는 것은 지금 잘라냈거든요. 이쪽 부분은 이쪽을 잘라낸 게한 건이잖아요. 그리고 바지 부리가 조금 넓어요. 그래서 1cm만, 한 7인치 반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줄이겠습니다, 안쪽으로. 여기에서 한 1cm 정도만 줄여가지고. 이 정도가 무릎선입니다. 무릎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가보면 너무 쫄대 되어 버립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그냥 이 정도의 선에서 여기가 1.5cm면 여기는 한 1cm 조금 못되게 조금 그대로 더 가야 되겠네요. 이렇게 쭉 살려서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빨간 걸로 할까요? 카메라가 잘안 비치니까요. 그래서 이 허벅지는 이거 여기는 최대한 살려주는 거예요. 살려주고 이 허벅지 부분만 쳐내줄 거예요. 남는 부분. 자를 뭐두 번만 돼도 그냥 되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 부분이 지금 없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없어지는 건데도 나중에 보면은 이 부분이 더 쳐버리면은 또 적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쳐도 충분해요. 앞판에서도 조금 쳐낼 거거든요. 여기 앞판에서 보면 앞판에도 지금 너무 넓은 편이에요. 여기 보면은 전체적으로 재단할 때 패턴을 뜰때 그렇게 뜬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단사가 재단할 때 패턴사가 패턴을 뜰때 어떻게 떴는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딱 보면 옷을 보면은 벌써 답이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여기 무릎선에서 여기가 좀 너무 들어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다시 살려줍니다. 이렇게 약간 살려줘서 이쪽에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볼때게. 그래서 이 선을 곡선을 얼마만큼 자연스럽게 잘 빼냐에 따라서 옷이 잘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그럽니다. 제가 이걸 완성을 시켜가지고 제가 입고서 그 동영상을 찍을 거예요. 뭐 1cm만 놔두고 싹 잘라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박을 때 워싱하기 전에 시커멓게 이렇게 있었던 것은 없어져 버리잖아요. 잘라져 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것은 갈라도 되고요. 그냥 한쪽을 몰아도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어차피 밑에니까 안 보이잖아요. 가랑이 벌리고 다닐 일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앞판은 이제 뒷판은 재단됐고요. 이 부분이 지금 없어졌을 거예요. 채이는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여기는 달아내지 않았잖아요. 여기 앞판은 이만큼 달아냈지만은 여기서 이만큼 달아냈지만은 뒷판은 달아내지가 않았어요. 여기를 보면은 그대로 했잖아요. 그대로 박은 거예요. 똑같이 이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달아낸 거잖아요. 앞판. 이제 앞판을 제가 재단을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맞춰서 재단해야 되는데 보면은 맞았을까요? 이쪽 와기선이 맞아야 되겠죠. 똑같이. 근데 안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대량으로 하다 보니까 옷이 안 맞는 거예요. 이 선이 지금 맞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놓고 편편하게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아지겠죠? 그러면은 여기를 신경 쓰지 말고요. 그냥 위에치를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은 여기가 좀 많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 부분을 잘라내 볼 겁니다. 오싱에서 시커먼 자리 이런 자리가 있잖아요. 이걸 없애게 잘라 볼 거예요. 근데 또 너무 많이 자르면 안 되니까 바느질 선만 그대로 갈 거거든요. 지금 얘가 박음선인데 나중에 그 박음선만 없어질 거예요. 그 밑선 최대한 살려주고요. 그래서 허벅지만 좀 그래도 좀 젊게 입고 싶으니까 나이가 50대 후반이어도 좀 젊게 하고 싶잖아요, 저도. 그래서 원하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딱 오면은 아, 옷을 고치러 왔는데 아, 우리 옷 고치는 사장님이 아, 옷 맵시도 좋고 좀 좋다. 그런 말을 좀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옷 고치는 사람이 깨재재 해가지고 깨재재 말은 전라도 말입니다만은 후줄그리 해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단정하게 청바지 하나를 입고 작업을 하더라도 멋지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제 옷을 지금 하나 사다가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혼자 알고 있기는 너무 좀 그래서 이 기술을 공유하는 거예요. 좀 이따 박을 때 이건 없어질 겁니다. 이게 없어질 건데 이게 너무 많잖아요, 지금. 이렇게 박아도, 그래서 요건 조금 더 잘라버리겠습니다.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상관은 없는데요.
그럼 거기만 쏙 들어가 버리나요? 그럼 안 되겠죠. 오만 그칠 때 여기도 따가지고 청바지 박듯이 안 박고요. 양복 박듯이 양쪽 앞판하고 뒷판하고 이렇게 박아가지고 이렇게 박아가지고 또 이렇게 박을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옷이 맵시가 안 납니다. 이렇게 돌아가, 한 번에 돌아가면 가래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뜯어가지고 다시 여기로 또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바로크를 쳐가지고요. 제가 다시 박아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바로크 쳐왔고요. 이 앞을 보면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가 앞에까지 뜯어갖고 다시 할 겁니다. 박고 나서 맨 마지막에 신사복 박듯이 그렇게 박을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옷이 맵시가 납니다. 히프도 지금 딱 맞게 했으니까 대충 봐도 제가 내 몸 사이즈를 대충 봐도 알잖아요. 손님들 옷을 하도 많이 봐서 제가 보면은 해봐놔서 어느 정도 자르면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눈이 잡니다. 너무 또 그렇나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딱 손님 옷을 입고 보면은 아, 어디에 얼마큼 줄이고 얼마큼 줄이고 사진 딱 찍어 놓으면 그렇게 찍으면 거의 다 정확합니다. 99%입니다. 그래도 1% 정도는 이제 그렇지만은 지금 여기 남는 양을 이게 보면은 이렇게 남잖아요. 핵심은 이거거든요. 엉덩이 들어가는 거하고 여기 남는 양 이 부분을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고마대가 앞 부분이 배는 나와 있는데 올려놓으면 내려가 버려. 올려놓으면 내려가고 그러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은 40대 이후에 배가 약간 나오신 분들은 약간 여기가 조금 다른 옷보다는 한 2cm, 3cm 정도 높은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 미싱에서 박을 건데요. 이렇게 먼저 박아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먼저 박고요. 박아가지고, 갈라가지고, 앞에서 뒷판으로 이렇게 이어질 겁니다. 뒷판으로. 이렇게 박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고리 다르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스트레이팅 놔주고요. 그러면 미싱에서 박아가지고 오겠습니다. 이제 바지가 거의 다 완성이 됐고요. 지금 이 오비만 누르면 되겠죠. 이 오비 누르고 고리 다르고 여기 박아주고 하면은 다 됐고요. 이 밑단 박을 때는 있잖아요. 약간 여기 축축 늘어나잖아요. 침질 한번 대놓으니까 안 늘어납니다. 박을 때는 여기서 바깥쪽에서 박아주고 됩니다. 실조시도 좋고요. 지금 이 부분보다는 얘가 더 좁아야 되는데 늘어난 것도 같죠? 그래서 박을 때는 안쪽에서 감각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박아 두 줄로 박아줄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이 뒤집어서 박는 것보다도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위쪽에서 이렇게 박아주는 것이 더 멋있습니다. 튀김옷도 더 훨씬 잘 나오고요. 이 간격도 더 유지할 수 있고요. 그렇게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해가지고 이제 다 완성이 됐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을 한번 더 드린다면은 밑단을 잘라가지고 여기다 대가지고 이렇게 해서 올렸고요. 여기다 단추 하나 달아줬고요. 핵심은 뒤쪽은 안 올렸습니다.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뒤쪽은 그대로 갔고요. 앞부분만 이렇게 올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가지고 제가 입어봤을 때 좀 멋져야 되는데 안 멋지면 좀 그러겠죠? 멋질 것 같아요. 다 완성됐으니까요. 여기 받고 고리 받고 해서 입고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예, 이제 드디어 옷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는데 다려야 되겠죠? 그래도 고쳤으니까 싹 다려가지고 제가 입고서 한번 또 찍어보겠습니다.
스팀이 빠지도록 조금 기다려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안쪽에 안기장 쪽으로 이렇게 하니까 더 훨씬 더 깨끗하게 좋습니다. 이거. 청바지니까 주름 잡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그냥 밑단도 두 줄로 박았습니다. 두 줄로. 제 옷이기 때문에 좀 특이하게끔. 지금 이 리바이스가, 이 리바이스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32인데, 허리가 32인데, 굉장히 커요. 보기만 32라고 써놓고는, 32인데, 34도 넣습니다. 34반 정도 나와요, 사이즈. 그래서 제가 33반으로 이 허리 사이즈를 맞췄습니다. 제 허리 사이즈가 33반입니다. 멋진 작품이 하나 태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기대가 되는데요. 고치면서 입어보지도 않고 대충 잘라가지고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거 안 맞으면 어떡하죠? 좀 창피하겠죠? 잘 맞을 것 같아요. 아, 여기는 아직 안 때렸네요. 여기도 이제 스티치를 이 고리 밑에까지만 놓고 안 놨거든요. 이거 때려야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다 데려가지고 거기 때려가지고 입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만든 옷이 드디어 청바지가 완성됐습니다. 근데 이게 앞에 달아내가지고 여기 보면은 궁금하죠? 원래 이렇게 나온 옷 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옷이. 이렇게 보면은. 그렇죠? 옷을 완성했는데요.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죠? 예. 뒤에는 지금 그대로 했고요. 여기서부터 앞으로도 올렸습니다.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단추도 두 개 다르고요. 근데 볼 때는 별로 표시가 안 납니다, 이렇게 봐서. 괜찮아요? 이렇게요? 여기가 또 나이를 먹었는데 너무 이렇게 조이면 그래서 좀 헐렁하니 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괜찮죠? 이거 지갑도 안 빠지게끔 이렇게 빠지지 않게끔 술 먹다가 또 앉아있다 나오면 지갑이 빠져갖고 있거든요. 안 빠지게끔 여기를 좀 조여줬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도 버려졌어서 손은 들어가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카메라 찍다 보면은 여기 이렇게 나와있어요. 항상 보면은. 그래서 여기를 찝었어요. 원래는 훨씬 낫잖아요. 궁둥이도 이쁘고. 이쁘지 않나요? 궁둥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제가 슬슬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궁둥이를 이렇게 하면 더 멋지게 나오나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전혀 뭐, 우는 데 없죠. 제 엉덩이라고. 뭐 저는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옷이었고요. 보면은. 이 옷이 앞에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앞에가. 조금 더 가까이 가볼까요? 이렇게. 가면은 이 옷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엉덩이는 지금 이렇게 된 엉덩이가 지금 보면은 이렇게 엉덩이가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거울을 저쪽에 보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보면은 엉덩이가. 지금 이 엉덩이가 저렇게 나온 겁니다. 이 엉덩이가 이렇게. 이 엉덩이가 이렇게 된 거예요. 괜찮죠? 허벅지도 뭐 적당히 좋고요. 기장도 좀 그렇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실패작은 아니고요. 거의 완성작 같은데, 제 생각일 뿐이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 일반 미싱으로는 좀 힘들고요. 가정용 미싱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두꺼워서. 공업용 미싱으로 있다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손님들, 그 수선가게 하시는 분들은 손님들의 그 청바지도 이렇게 해서 줘도 되고 서방님 청바지도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판단을 맡기시고요. 저희 할 일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